네, 십계명 이야기 오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십계명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의미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근간이 됩니다. 우리는 왜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첫 마디가 자기소개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십계명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본디 그 마음, 하나님의 의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과 신명기 5장 6절은 똑같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상대방인 인간들에게 하나님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자기소개를 어떤 때 합니까? 주로 앞으로 이제 어떤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면서 이야기할 때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 새로운 관계의 첫 시작은 바로 이전에 멀리 알던 전설 속의 하나님, 우리 뭐 조상이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의 홍해를 건너왔던 지금의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둘 사이 첫 약속의 계명으로 제시하신 십계명을 내가 이제 받아들이고 지킴으로써 새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두고 떠나온 이집트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종되었던 집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왜 종되었던 집이라고 표현하실까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살았던 삶이 종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정신세계도 노예 근성에 쩌들어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이스라엘에서 이집트에서 벗어나왔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 습관, 사고방식, 언어, 인간관계 등등 모두가 노예로 살던 삶과 크게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파라오의 압제로부터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또 문화적으로도 벗어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제 약속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이제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백성, 신학적으로는 언약 백성으로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서로 약속을 하고 그걸 지켜나가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겁니다. 십계명은 몸은 떠나왔으나 머리와 마음은 여전히 이집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집트 그 때를 벗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첫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너희를 주장하는 것은 더 이상 파라오의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다 알려주시면서 너희가 그 약속인 십계명을 굳게 붙들고 지켜나가며 살아갈 때에 이제 너희는 새로운 인간, 새로운 백성이 되고 새로운 변화, 새로운 공급, 새로운 선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십계명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이집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세상의 힘과 능력과 세상의 지배력이 여전히 그 인생을 장악하고 있기도 하고 또한 사람이 그 안에서도 그때그때 다르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의 사람 같다가도 또 믿음이 연약해지면 다시금 세상의 사람 같아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할 때, 이집트를 완전히 떠나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려 할 때, 그 시작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십계명으로부터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세 개를 나누어 보았을 때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과 여전히 이집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은 바로 그 사람의 삶이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나님의 안식을 기쁨으로 즐기냐, 즐기지 않느냐.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안식일, 지금의 주일을 중심으로 한 주를 구성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일하는 날들을 가지고 안식일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일했으니까 쉬어야 되는 날인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오늘은 주님 만나는 날이니 오늘로부터 힘을 얻어서 한 주간을 얻어갈 힘을 얻어야겠다. 서로 다른 생각의 두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깊은 교제를 이 주일에 살아가는 가운데 변화를 받고 그분의 주권이 나에게 임하고 결국 그분의 손길로 빚어지고 궁극적으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계명들, 뭐 십계명 다 그렇지만 한번 돌아보면 이집트에 있었던 사람들의 삶과 전혀 다른 방법,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1계명은 파라오가 유일신이다시피 했던 이집트의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만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계명이었고, 이 계명은 파라오는 자기와 자기를 보호한다라는 그런 신들을 우상화했지만 하나님은 우상을 금지하십니다. 하나님은 굳이 쥐어짜내지 않아도, 없는 것을 있는 척하며 과장하거나 억측을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3계명은 그간 파라오를 신성시하며 파라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신성 불가침의 영역으로 여기고 말도 호칭도 다 조심해왔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제 파라오는 더 이상 신적인 권위가 없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갈라지고 다시 흐르게 되었던 홍해의 수장되고 마는 그저 나와 똑같은 유한한 인간일 뿐이니 오직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대하여만 그 이름을 높이고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네 번째 계명을 주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잘 지키는 것이겠습니까? 그냥 말뜻 그대로 하면 편안히 쉬면 됩니까? 아니면 또 어떤 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방점을 찍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지내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식일을 주시는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리에게 한 가지 무언가를 꼭 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다른 것만으로 이것만큼은 꼭 하렴 한 가지를 주십니다. 안식일에 뭐 해야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결정적인 질문이 나올 것 같을 땐 제목을 보시면 많이 맞게 됩니다. 안식일엔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는 출애굽기의 십계명을 제시하는 구절에서 보시면 첫 구절부터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것에 있어서 안식일이라는 날짜를 까먹지 말고 잘 기억해라 이런 내용일 것 같기도 하지만 더 자세히 꼭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시는데 그 세부 사항이 이 네 번째 계명을 설명하는 마지막 절인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해야 되는데 뭘 더 세부적으로 기억해야 되느냐? 그 안식일 정신의 핵심이 하나님의 창조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십계명을 가르쳐주시는 신명기 5장에서는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이 안식일 계명을 시작하시면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뭐 기억하라는 말이 없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15절에 역시 기억해야 할 상세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기억하는데 그 안식일 정신의 또 다른 핵심은 바로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억이 빠진 안식일, 기억이 빠진 주일은 그냥 또 다른 하루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억을 제대로 하면서 안식일을 지냈느냐가 참된 안식일인지 아닌지를 결정짓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를 시작할 때 또 혹 어려움을 겪은 뒤에 주님을 좀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오기 위하여 혼란을 딛고 우리 인생을 다시 바닥부터 시작해야 하는 그때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시다. 사람이 흔들리면 근간이 어디까지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냥 어쩌다 생긴 존재이겠거니 하는 데까지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음을 기억하는 일은 우리 삶의 참으로 가장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우리가 인간을 억압하는 이들로부터 해방되었음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본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게 살도록 지은 바 되었지만 인간의 욕망, 죄로 말미암아 권력과 돈에 매여 종살이하는 삶을 살기도 하고 인간적인 삶을 유린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안식하며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나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안식은 그래서 창조와 구원입니다.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며 보내는 안식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내용인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이 내용이구나 싶고 다시 한번 돌아보며 새로운 해석이 있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명성교회에서 한참 아동부 사역을 했을 때 일입니다. 제가 맡았던 어린이들 가운데 경록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골수 이형성 증후군이라고 백혈병의 전 단계인 질병을 앓던 친구였습니다. 태어나고 며칠 만에 몸이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고 황달기가 있는 걸 알고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를 받았고 더 큰 병원으로 옮겨가서 검사를 세밀하게 해보았더니 자기 몸에 필요한 혈액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갓난 애기였을 때부터 2, 3주에 한 번씩을 남의 피를 수혈받으면서 생을 이어갔습니다. 이 어린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뭐 차도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말에 누나를 따라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 첫 순간부터 저는 같이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경록이를 떠올리면 언제나 웃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집안 형편은 녹록치 못했습니다. 아빠는 용접 일을 하셨고 엄마는 고깃집에서 서빙하시기도 하고 봉제 인형에 뭐 눈을 뭐 넣고 뭐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경록이가 아프면 언제고 일을 내려놓고 달려갈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아르바이트만 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그렇게도 좋아했던 천호동 반 지하에 살던 경록이를 주일이면 빠지지 않고 데려왔고 데려다 주었습니다. 학교도 잘 빠지는 아이지만 교회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성경학교며 수영장이며 여기저기 참 많이도 데리고 다녔습니다. 키조시 캠프 할 때도 뭐 도캠프 도움이라고 그러면서 데리고 다녔습니다. 어머니께서도, 경록이 어머니께서도 먹어야 할 약에 대해서 또 주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주시면서 저와 저희 교사들만큼은 믿어주셨습니다. 경록이를 데리고 다니면 특이한 일이 많았습니다. 소변은 늘 붉은 빛이었고 배는 볼록 나와 있었고 키는 또래보다 한 뼘은 작아서 늘 동생 취급을 받고는 했습니다. 경록이로부터 받았던 스승의 날 선물은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찾아보기도 힘든 옛날 조그만 전화번호부 수첩이었습니다. 동네 문방구를 한참 뒤졌다고 합니다. 목사님에게 뭘 선물할까? 초딩 수준에서 스스로 생각한 것은 이거 왜 샀어?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은 사람도 많이 만나고 바쁘니까 이런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거금 500원을 주고 사왔노라고 꽃 한 송이와 함께 선물해 주었을 때 제 마음엔 아 내가 얘랑 정말 친해졌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해지고 나니까요 어린이들은 다 그렇지만 자기 얘기 온갖 얘기를 다 털어놓습니다. 수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혼자 눈물 흘린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가장 슬펐습니다. 한번 그런 상상을 동원해서 그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젊은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고 첫 아이로 딸을 낳아서 정말 둘만의 가정이 아니라 첫 자녀를 얻었을 때 얼마나 느낌이 특별합니까? 정말 온전한 한 가족으로 채워진다라는 그 느낌을 받으면서 부부는 희망에 부풀어서 조금씩 돈을 모아 전세도 늘려갔고 일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감사하게도 둘째를 낳았는데 아들입니다. 가정이 더더욱 가득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들의 몸이 온전치 못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고 좋다는 아산병원을 한 달에 두 번씩 다니며 병을 치료하고자 백방 알아봅니다.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친구들, 환우들이 같은 날 모이더라고요. 서로 정보를 교환하느라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몇 년 전에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 어떻다더라, 백방 알아보지만 또 알아보면 또 어떤 처방을 해볼까 싶어 전세를 줄이고 적금을 털어서 병원비와 치료비를 마련합니다. 골수 이식이 유일한 방법인데 안타깝게도 가족 가운데 매취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 골수은행을 조사하다가 저 멀리 대만에서 매취되는 골수 기증자를 찾았고 실제로 골수 이식 수술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6개월 동안 생착 과정을 진행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절망 중에도 경록이는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아들은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부모님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경록이가 저에게 가장 슬픈 그 아이와 했던 모든 이야기를 생각해봐도 이 한 얘기가 정말 저도 지금도 가슴을 찌르는데 가장 서글픈 가장 아픈 이야기를 어렵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명절이었는지 할아버지 할머니 생신 때였는지 여튼 온 가족이 다 모이는 자리였답니다. 즐겁게 만나서 인사도 나누고 식사도 마치고 아이들은 하나 둘씩 잠들어가는 늦은 밤이 되었습니다. 경록이도 선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다 자는 줄 알고 어른들끼리 나누는 대화를 들어버렸습니다. 어른들이 집안의 어른들이 엄마 아빠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무슨 죄냐? 축복인 줄 알았더니 저주다. 어디 좀 맡길 시설을 좀 알아보지 그러냐. 경록이는 깨어 있었습니다. 다 들었답니다. 누가 그 말을 했는지 고개를 돌려서 보고 싶었는데 눈을 뜰 수가 없더랍니다. 깨어났다는 인기척을 할 수가 없더랍니다. 누운 채로 꼼짝도 하지 않으며 숨죽인 채 뜨거운 눈물만 하염없이 흐르더랍니다. 경록이라는 아이의 존재는 저주였을까요? 엄마와 아빠와 가족 모두를 힘들게 하는 그런 저주였을까요? 한편으로 철이 든 것도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리디어린 경록이는 저와 얘기할 때면 수도 없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장래 희망이 맨날 바뀌어서 저한테 막 늘어놓습니다. 박지성 같은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고 했다가 큰 병원의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다가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싶다고도 합니다. 자기가 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제일 있어 보이는 사람을 이렇게 하나씩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만한 체격도 안 되고 체력도 안 되는 녀석인데 거창한 꿈을 어마어마한 막 표정과 정말 될 것 같은 느낌으로 막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꿈을 갖게 되었냐 캐물어 보면 결국 마지막엔 돈이었습니다. 돈 많이 벌면 엄마 아빠 고생 안 하게 해드릴 수 있지 않냐, 이게 그 어린아이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도 남의 피라도 계속 수혈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뭐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강한 사람의 경우 최대 남의 피를 받아서 내 몸에서 무리 없이 이렇게 또 소화해낼 수 있는 횟수가 최대 500회 정도로 본답니다. 경록이는 1년이면 25번 정도 수혈을 받습니다. 아무리 오래 산다고 가정을 해보아도 20년이었습니다. 이미 수술에 실패한 채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던 그 아이가 초등학교 4년간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을 매주 매주 또 주중에도 수십 차례 몸이 아파서 학교 안 간다는 연락을 하면 목사님 나랑 오늘 놀아줘요. 그럼 데려와서 저와 놀고 저희 교사들과 같이 만나고 놀았습니다. 충분히 친해졌고 엄마 대신 병원에 데려가기도 했고 초등학교 졸업식도 엄마 아빠가 집안에 장례가 있어서 못 오신다니까 저희한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와 저희 교사들은 우리 아이 기죽이지 않겠다고 15명이 떼지어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로기에게 제 인생 가장 큰 성경 공부를 배웠습니다. 제 마음이 좀 급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 성경을 빨리 많이 가르쳐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성경을 매주 한 장씩 가르쳤습니다. 한 장을 다 손으로 써오고 같이 읽고 나서 설명해주면 숙제를 가지고 어떤 숙제를 해오냐 하면 이제 그림일기처럼 자기 감상문을 글을 그렇게 잘 쓰는 아이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림일기처럼 이렇게 써오는 겁니다. 고난을 겪으며 마음이 깊었던 경로기는 참 빠짐없이 잘 읽어왔습니다. 사도행전도 다 한 장 한 장 다 읽었고 요한복음을 읽어가던 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경로기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에 자기 얘기가 쓰여있던 겁니다. 경로기도 자기 얘기가 성경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답니다. 그때 그려온 경로기의 그림, 글씨 하나하나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한 페이지에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 된 자, 경로기가 여기에 멈췄습니다. 날 때부터 아팠던 자기가 예수님 앞에 멈춰 서버렸기 때문입니다. 경로기는 눈이 커지고 마음이 두근거리며 한 절 한 절 초집중해서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2절입니다. 그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고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인데 섣부르게도 이미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죄 때문이라는 사실은 명명백백 당연한 것이라 물을 것도 아닌 겁니다. 죄 때문인 것만큼은 아주 분명한데 맹인으로 불구로 장애인으로 태어났으니 누군가가 죄를 지어서 저렇게 저주받은 게로구만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만 궁금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죄는 죄인데 누구 죄 때문이냐고. 여러분, 우리 이런 종교인 되지 맙시다. 누군가의 불행 앞에서 죄짓더니 천벌받는구만, 이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이 아닙니다. 말할 자격도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말해도 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제자라는 사람들이 생각이라고는 고작 그렇게밖에 못하고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자기가 날 때부터 무슨 죄를 지었던 건가요? 저 사람 부모가 죄를 엄청 크게 진 게 있었던 건가요? 경로기는 그때 자기를 두고 자기의 존재를 자기 인생을 두고 저주라고 얘기했던 어른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 서글펐던 밤 눈 뜨지 못한 채 흘렸던 뜨거운 눈물의 기억이 왜 나지 않았겠습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지만 호흡을 가다듬고 3절 예수님의 대답을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경로기는 예수님을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나의 전도로 교회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죄 때문에 저주받은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 지음받은 똑같은 존귀한 사람의 한 명일 뿐입니다. 이 3절의 경로기는 가장 감동을 받았는지
3절 내용을 자기의 그림일기에 이렇게 옮겨 적었습니다. 그림을 저도 기억나는데 이렇게 관중이 많더라고요. 그림에 사람 하나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관중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머리가 좀 많은 예수님, 그리고 자기, 키가 좀 작은 자기, 이렇게 두 명이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림 앞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려고 그럽니다. 성경에 자기 이야기를 발견한 겁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 기록합니다. 경로기의 어두운 마음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밝혀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동정하거나 측은하게 바라보며 그냥 뭐 아무 괜찮아 넌 뭐 이렇게 인격적이 아니라 그냥 아주 어리게 아주 뭘 못하는 사람으로 바라봤지만 예수님은 경로기 인격에 찾아오셨고 빛을 비추어 주셨고 그리고 경로기는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되었던 사람의 눈을 결국 다시 보게 해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에 피조물은 치유를 받고 회복됩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역시나 이 안식일인데도 이런 일을 했다는 죄목으로까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는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맹인의 부모까지 데려와서 심문합니다. 그때 부모는 그냥 아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내 자식이 분명 맹인으로 태어나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까지밖에 난 모릅니다. 얘기합니다. 하지만 맹인이었던 자는 분명히 증언합니다. 25절입니다. 대답하되 그가 예수가 예수입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당신들이 지금 죄인이라고 지금 몰아가고 있는 예수가 죄인인지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 그것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우리를 궁극적으로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한때 맹인이었던 사람은 자기의 인생으로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절대 우리를 뜻없이 가치 없이 목적 없이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작품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경로기도 한때 맹인이었던 사람도 변화받았습니다. 동시에 한때 맹인이었던 그 사람은 이제 육체의 질병을 벗어난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음의 굴레, 죄의 굴레를 벗어나 해방되었습니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경로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말로 마음 아프게 했지만 경로기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비록 고등학교를 다니던 2학년 여름에 더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식이 있었을 때 마지막으로 한 번, 의식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한 번 만났습니다. 의식이 있다고 해도 눈을 뜨거나 목소리를 낼 수 없고 손으로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을 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부모 그 목걸이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들어가 보시라고. 그 아이 손을 잡고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상기시켜줬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너 같이 목사님이랑 캠프 갔잖아. 그때 같이 기도했잖아. 기억나니?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알지? 계속 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아멘이라면 두 번 치라고 했더니 계속 두 번 칩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어.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 갈 거야. 목사님도 갈 테니까 좀 먼저 가 있어. 너 믿어? 아멘. 다음에 찾아갔을 때는 의식이 아주 없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 집은 크리스찬이 아니지만 경로기는 크리스찬으로 살다 갔으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마지막 예배를 집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믿는 분 하나도 없는 가정이었지만 같이 모여서 졸업식도 같이 갔던 그 선생님들, 교역자들 다 같이 가서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제 믿음은 영원한 참 안식을 주님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과 아닌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다시 와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 정말 주일을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지키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있는 그 손길대로 빚어진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남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요. 자녀를 대할 때도 수단으로 어떤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는 어떤 무엇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목적으로 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날을 참된 안식 가운데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시는 또 잊지 말아야 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고 떠올리시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는 주님의 손으로 지은 바 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자녀를 지으셨습니다. 계속 수단으로 만들려고 하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려고 하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 그 사람 자체가 목적입니다. 주님이 그런 어떤 이유를 가지고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살리고자 하시는 계획 가운데 아들도 보내주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생각엔 그냥 엄마 아빠가 예수 믿으니까 나도 여기까지 왔지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일이 그때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우리 예수 믿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걸 기억하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의 창조의 손길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손길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 기억 가운데 주님의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빚어주셨습니다. 주님 경로기는 비록 17년의 짧은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 갔지만 그 아이에게는 주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눈으로 그렇게 상처를 주기까지 했지만 아닙니다. 정말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행복할 수 있었던 아이를 제가 만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신 귀한 존재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 명도 그냥 왔다 그냥 가야 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살리고자 그렇게 애쓰시면서 예수를 보내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보내시면 살리신 귀한 존재들인데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끝까지 붙잡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있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창조하심을 다시 기억하고 그 빚어주심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의지하고 또 주님 오늘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많은 사람들 향해 손을 뻗치기 위하여 교회를 섬기는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창조를 기억하는 교회, 창조하심을 기억하는 교회,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주님이 우리 가정을,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빚으셨어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나를 살리셨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며 사랑하며 다가가며 구원을 알리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창조하심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구원하심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을 보내며 안식일로 지키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 기억을 잊지 않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창조해 주신 손길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